선수 남아있습니다. Next skate representing China, Bo Yang-jin. 중국의 진보양. 쇼트 프로그램 98.45점, 100점에 육박하는 점수로 퍼스널 베스트 기록했고요. 코치는 수 자오샤오. 좀 파월의 드래곤 길들이기 사운드트랙입니다. 역시 쿼드러플 러츠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벌써 했나요? 네. 쿼드러플 러츠. 쿼드러플 러츠 유일하게 뛰는 선수입니다. 페달프 사이코 점프로 그럼 두 번째 사이드 점프 성공시킵니다. 스텝 연기 후에도 쿼드러플 점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. 네 번째 쿼드러플. 아, 성공시키는군요. 네 번의 쿼드러플 점프 성공. 까지 와, 대단합니다. 네.
중국의 진보양 선수였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아, 어느 별에서 왔나요, 진보양 선수? 네 개 쿼드 점프. 네, 네 개 쿼드 또 다섯 개 트리플 점프. 기본 점수가 무려 102점, 계획된 기본 점수만 102점, 70점입니다. 다른 선수들의 할 맛이 나겠습니까? 이거 남자 싱글의 장벽은 너무 높아요. 네. 이제 정말 이 진보양 선수를 견제할 만한 또 룰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. 아. 네. 코에 뭐 제한 이런. 자, 프리 연기 내에서 네 개의 쿼드를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. 네. 그 외 점프들도 쉬운 점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. 고난도 점프들. 이미 쇼트 프로그램에서 점수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1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쿼드러플 세계 최초 수행 성공했고 성공을 하고 있는 네, 유일한 선수. 4개까지 네. 역사를 쓰는 선수입니다. 2018년 평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유망주이자 기대주 현재 대세죠. 올 시즌만 해도 점수가 무려 뭐 45점 이상 상승시키는 선수고요. 네. 어쩜 저렇게 가볍게 네. 쿼드러플 점프를 뛸 수가 있을까요? 요런 몸짓을 보면 또 사람인 것 같고. 네. 네. 97년생. 올 시즌 첫 시니어 무대 데뷔하면서 그야말로 이 선수의 행보가 아주 정말 빅 뉴스고 눈길을 끕니다. 네. 그런 점프 외 요소에서 아직도 발전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선수죠. 예, 네. 여지가 있고요. 그럼요. 지금의 숙제이기도 하고요. 2013-14년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죠. 이때는 시즌 처음으로 쿼를 3개를 뛰었었고요. 우와. 네, 시니어에 올라오면서 다른 선수들 네. 왜 터지셨어요? 아니, 참 세 명의 선수들이 표정들이 네. 너무 미안합니다. 266.43점이 최고 점수인데요.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? 289.83점으로 인접수가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. 작년 이 대회에서 세운 그 데니스 텐 선수의 기록을 능가했어요. 네. 289점대예요. 진보양 선수. 자, 현재까지 1위. 1위 거의 확정입니다. 네. 세계